네, 이번 주 미국의 FOMC가 있죠. 주요 투자은행 등 시장 전문가들이요. 연준이 올해 6에서 7회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로요. 금리 인상에 대한 정책이 조금 완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는 당초 예정대로 추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 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낮아졌으나 올해 금리 인상 속도는 어쨌든 6에서 7회, 1.5%에서 1.75% 내외는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이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조금 완화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네. 0.25%포인트에 대한 얘기는 나왔습니다만 네. 그래도 기존은 유지하겠다. 이런 네. 측면인 거네요. 네, 그렇죠. 뭐 일단 최근 들어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각국마다 심하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 이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규모 양적 완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연준 대체 제조품만 해도 이제 8조 8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에 3조 9천억 달러에 비하면 이제 125%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만큼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렸다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상당히 지금 높은 그런 수준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OECD 국가 평균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1월 달에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2%를 기록을 했고요. 3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국내 같은 경우도 뭐 2월에 3.7%를 기록하면서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을 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뭐 소비자 물가 지수가 2월 달에 7.9%를 기록을 하면서 뭐 40년 만에 지금 최대 상승폭을 기록할 만큼 각국에서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 때문에 상당히 이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뭐 발발 이전 걸 이기 때문에 뭐 이후에는 또 지금 뭐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제 물가 상승률이 뭐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인식들이 예. 좀 강화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이제 전쟁이 발발을 하면서 불확실성이 이제 증가했다라는 게 기존에 이제 금리 인상을 큰 폭으로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조금 누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전쟁이 난다라고 하게 되면 돈을 뭐 추가적으로 더 풀어서 심리를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원체 풀린 돈이 많기 때문에 이런 정책은 없이 단순히 이제 기준금리를 뭐 유지하는 것만 해도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는 돈 푼 것과 같은 비슷한 효과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는 또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FOMC 뭐 내부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기준금리는 0.25%를 올리는 걸로 그렇게 이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뭐 불확실성은 커지긴 건 사실이지만 인플레이션 우려도 같이 커졌다라는 그런 뭐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에는 뭐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한 0.25로 선에서 이제 인상폭이 제한될 것이다. 다만 이제 전쟁이 좀 끝나거나 아니면 예. 전쟁에 관련된 사항이 조금 이제 완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기준금리는 또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단 시장 내에서 보면 6월까지 기준금리를 1% 정도 인상을 하겠다라는 쪽으로 지금 조금 더 뭐 무게중심이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3, 4, 5, 6월 달에 이제 그 FOMC 회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그 1%를 올리면 중간에 한 번은 0.5%를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시장이 조금 안정, 그러니까 전쟁 관련된 리스크가 조금 잦아든다라고 하게 되면 언제든지 0.5%를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또 시장에서 좀 부담감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부분 업종에서 상당히 좀, 그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예. 상대적으로 뭐 조금 나은 영향을 미치는 게 아마 금융주가 되지 않을까. 그나마. 네. 그렇기 때문에 금융주로 봐서는 아마 올 상반기 내에는 그렇게 시세가 꺾이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걱정이 되는 부분이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우려감도 나오고 있는데다가 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유럽발 지정학적 리스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네. 전쟁이 생각보다 장기화가 되고 있고 유럽은행 쪽에서는 금리 인상
성장 속도가 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같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 시장에 어떻게 좀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 뭐 유럽에서 하는 게 상대적으로 국내에서 좀 덜 영향을 미친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쟁이 이제 확전되지 않는 뭐 지금 우크라이나 내에서 뭐 전쟁이 끝나서 휴전이 되는 게 이제 가장 좋은 시나리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이제 동유럽 쪽으로 특히 이제 폴란드나 아니면 뭐 발트 3국 쪽으로 이제 전장이 이제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얘기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예. 뭐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ECB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준금리 그러니까 긴축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통화 긴축 관련돼서 부분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올 연말까지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지난 3월 이제 회의에서 일단 긴축 그러니까 통화 이제 확장 자체를 3분기 내에 종료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ECB 입장에서도 보면 지금 현재 통화가 많이 풀려서 긴축 관련된 모드로 일단은 전환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러한 현상 속에서 금융주를 그나마 보는 게 좀 방어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을 좀 보세요? KB금융도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일단 금융지주 뭐 다 나쁘진 않은데요. 그중에서 이제 우리금융지주가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네. 뭐 국내 뭐 대표적인 금융 지주이긴 한데 뭐 은행 카드 캐피탈은 있지만 뭐 증권이나 보험사가 따로 없는 그런 이제 그 금융 지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 뭐 영업 이익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영업 이익이 뭐 3조 1000억으로 66% 증가를 했고요. 순이익도 2조 5900억으로 해서 82%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은행 관련된 이제 순이자 마진이라고는 이제 NIM 보통 이제 옛날에는 예대 마진이라고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상승을 하면서 수익이 좀 확대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금융주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그 이자가 이 금리 상승에 따라서 아마 그 NIM 자체가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이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뭐 국내 같은 경우도 기준금리를 한두 번 정도 더 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국제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런 금리 인상폭이 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이렇게 이제 NIM의 증가폭으로 그 실적은 좀 더 개선될 여지는 뭐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처음으로 민영화가 이제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은행 중심의 금융지주 수익을 아마 비은행권 수익으로 이제 좀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증권이나 보험 같은 비금융권, 비은행권 이제 계열사들을 이제 추가하기 위한 M&A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윤석열 당선자가 이제 당선이 되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이제 금융 규제 관련된 그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신정부에서 디지털 금융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금 뭐 내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각 금융 지주에서 디지털 금융으로 전환을 좀 더 빠르게 진행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의 핀테크 기업들에 비해선 상대적으로 뭐 자금력이나 그다음에 이제 고객 확보성이나 그런 걸 감안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핀테크 기업보다는 좀 우위에 설 수도 있다라는 걸 또 아마 좀 감안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정부에서 예대 마진 축소나 그다음에 코로나 금융 지원 강화를 한다라는 건 다소 조금 부정적인 영향인데요. 일단 그런 부정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요. 최근 이런 뭐 것 때문에 금융주 관련돼서 외국인들이 최근 이제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러시아발 이제 그 디폴트 관련된 우려 때문에 글로벌 이제 금융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금융도 좀 약세를 보였는데요. 우리 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예외적으로 최근에 이제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3월 1일부터 14일까지 3월 달 들어 외국인이 255만 주를 순매수를 했고요. 최근 또 3거래일 동안은 또 연기금이 순매수하는 예.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수급 상황도 조금 다른 금융주보다 조금 낫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매수 가격은 뭐 14,000원 전후 정도 오늘 조금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14,000원 전후에서 매수하시면 뭐 충분한 가격 메리트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 가격은 16,000원, 손절은 12,000원 정도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